18만 2천여 제곱미터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우리 부자농부. 쌀 한 톨 얻기 위해 88번. 농부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어떤 성공 비법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런데 대뜸 벼 이삭의 냄새를 맡는 부자농부. 벼 냄새는 왜요? 무슨 냄새가 나요? 누룽지만 냄새가 나네. 벼에서 누룽지 냄새가 난다고요? 밥을 지으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누룽지가 있지 않습니까? 누룽지 맛 냄새가 나서 이제 고향을 생각하는 이제 맛이 난다 해가지고 고향 찰벼입니다. 구수한 누룽지 향이 나는 고향 찰벼는 찰기와 식감이 뛰어나고 식이섬유, 가바, 비타민 등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이라고 합니다. 벼의 냄새 점검 마치고 차량에서 장비를 꺼내는 부자농부. 펼치고 또 조이고 익숙한 손길로 장비를 조립하는데요. 아하, 이거 드론 아닌가요? 예, 드론 맞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일종, 1급 자격증을 딴 거죠. 드론만 아니라 여기 이제 배터리 그리고 이제 발전기 이거 충전하는 것까지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제가. 몸값 비싸신 분 드디어 날려 보라. 그런데 프로펠러 출력을 몸으로 올리는 건 아닐 테고 자격증이 있다는 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드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 GPS가 이제 어느 위치인지 그걸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아니면 잘못하면 이게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이제 보라색 정도 되면 줘서 이미 다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GPS 센서 정렬을 마치고 드디어 난리나 했는데 아하, 아직입니다. 큰 통에 작은 용에 이것저것들을 섞어 넣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쓰려고 그러세요? 요건 이제 영양제입니다. 해거름이나 그 영양제인데 벼한테 좀 마지막에 영양제 주는 거 있고, 이제 요거 하나는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안 쓰죠. 이제 리뷰라는 효소인데 이 안에는 이제 광물질도 있고 부엽토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배양해가지고 만든 게 효소입니다. 벼를 골고루 좀 있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수확 전 벼를 위한 영양제까지 직접 제조해 드론에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제 작업하려고요. 영양제도 주고 또 이제 충이나 이제 균들 같은 거 이제 방제하는. 자, 드디어 드론을 날립니다. 이 안정감이 있는 이륙. 본격적인 방제 비행이 시작됩니다. 황금색 논 위를 미끄러지듯 비행하듯 드론. 아하, 이야, 그림이 따로 없군요. 역시 일종 드론 자격증 취득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줄 끌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최소 2명에서 이제 3명이 필요한데 요거는 뭐 저 혼자서 해도 아침 저녁으로 하면 한 4만 평까지도 방제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편의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면서 친환경 재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부자농부. 그런데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면서 이렇게 피 하나 없이 논농사를 지속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할 수는 없죠, 다. 농사 규모가 이렇게 많아지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할 때 그 1등 공신 있는데 그건 따로 좀 보러 가야 되거든요. 친환경 농법의 1등 공신이요? 어디 우렁각시라도 숨겨놓으셨나요? 1등 공신 소개해 주시다더니 논으로 들어가는 부자농부. 그런데 떨어진 동전 찾는 사람처럼 논바닥은 왜 이렇게 뒤지고 다니세요? 그때 뭔가를 줍는 부자농부. 동글동글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 뭐예요? 무농약이든 유기농으로 하는 그 친환경 농업 하는데 맞아요. 제 1등 곳입니다. 1군입니다. 1등. 와, 진짜 우렁각시 우렁이네요. 왕우렁이라고 합니다. 왕우렁이들이 논에서 어떤 일을 하길래 1등 곳이라고 불릴까요? 풀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잡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논농사에 풀을 좋아하는 대식가 왕우렁이를
논에 방사하면 친환경 농법의 제초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모와 모를 심으면 요 사이에도 피가 빼곡히 나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됩니다. 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하면 거의 화학적인 어떤 제초제 효과보다도 이 우렁이가 더 일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논에 굳이 이제 그 피사리알은 이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렁이가 피를 담당한다면 철원 농지의 특징인 현무암의 광물질 토양과 한탄강의 깨끗한 농수는 철원 쌀을 더욱 고품질로 키우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군요. 철원 오대 쌀이 알이 크기도 하고 또한 그게 이 무게 자체가 좀 많이 나가요. 이 안에 그 미네랄 성분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양적으로 이게 좀 좋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는 거죠. 그 유기농법을 통해 가지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이 제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친환경 농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라.